너무 귀엽다 이거. 저 나보다가 내 포만이 있어요. 쓰긴 한데 살짝 얘네.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야. 이게 사는 거고 이게 행복이지. 왜 그냥 이틀만 있자. 더 있자. 그냥 몸 푹푹 풀 때까지 있고 싶다. 그냥 회사 연차 쓰고 그냥 좀만 더 있자 우리. 때는 작년 12월. 새해를 맞이해 피키 멤버들의 버킷리스트를 이뤄주기로 한다. 바쁜 사무실 대신 여유로운 호캉스를 떠난 한량이들의 버킷리스트 시작.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부산에 왔습니다. 선생님들 어머, 나 우리 선생님들이 호캉스인데 호캉스를 이 형이랑 가라 그래가지고 내 직장 동료랑 가라 그래가지고 솔직히 기대 안 했거든. 그냥 호텔 가겠지 했는데 선생님 힐튼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저는 그냥 사실 이거 몰카고 민박집 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된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뭘 준비를 간 많이 했어. 줘봐. 한번 읽어보세요. 오 디테일합니다 일단. 안녕하세요, 한량이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행복카드를 준비했습니다. 다섯 가지 중 지금 바로 즐기고 싶은 한 가지를 선택해주세요. 탁 트인 오션뷰를 보면서 즐기는 딸기 파티. 딸기 피웠나봐. 최상층에 위치한 24m의 풀장에서 수영. 이미 지금 두 개인데 더 헷갈리는데 고민되는데. 이국적인 레스토랑에서 감성 칵테일과 인생샷. 그리고 묵은 피로를 풀어주는 힐링 스파 마사지. 오션뷰를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룸에서 편안한 휴식. 하나만 골라야 돼 정말로. 아 지금 바로 하나 하고 계속 시켜줄 거야 다른 것들도. 그래 애교 부리면 해주시겠다. 아, 윙크 잘하지 또. 자, 저는 지금 배고프다고요. 뷔페 가시죠. 딸기 뷔페 가시죠. 뷔페 가자. 이게 상큼하게 또 점심 때부터 너무 무겁게 먹으면요 하루 종일 처져. 이게 상큼하게 딸기 같은 걸로 몸을 톡톡 쏴줘야 된다고요. 이거 탁 트인 오션뷰를 보면서 즐기는 딸기 파티 요거로 가겠습니다. 딸기 파티인데 뭐 딸기 뷔페 아니고 막 딸기를 저글링하고 이런 거 아니죠? 딸기 신나. 와 딸기 단지 이런 거 아니야? 풍주 있어. 바로 보잖아. 바로 앞에서 풍주. 딸기 시럽 넣으라고. 딸기 시럽 줄 수도 있어. 너무 귀엽다 이거. 너무 귀엽죠? 아니 아주 딸기 가지고 예술을 해놓으셨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인형 뽑기 기계 아니다. 나도 막 인형인 줄 알아요. 여기 하이라이트가 곧 나옵니다. 뭔데? 이 딸기 뷔페의 가장 하이라이트. 풍주. 짠. 짜자잔. 아으아으아으아. 미쳤어. 지금 최고야. 기분 최고야. 근데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제가 이걸 들고 와버려가지고 잠깐만 갖다 놓고 올게요. 어디서 가져오신지 모르겠지만. 그럼 뷔페에서 집게는 집은 다음 다시 내놓으셔야 되는 거 아시죠? 하나 딸기 피자? 피자? 이건 너무 신박하다. 어. 잠깐 이겁니다. 아 딸기잼이다. 핵심은 딸기잼이에요. 사실 폼소 같았으면 이렇게 절대 안 먹잖아. 누가 피자를 딸기 얹어 먹었냐. 그러니까. 그건 맞아야지 그 사람은. 여기니까 한번 이렇게 먹어보자고요. 좋아. 짜자잔. 오 씨. 잼. 재밌네. 재밌네 이 형. 나 추천드리고 싶은 거 요거. 아까 제가 사실 이거 뜨면서 몰래 하나 먹었거든요. 요거 진짜 맛있어. 선생. 리액션 좋아. 리액션 좋아. 그리고 이제 딸기를 피니까 아무래도 딸기 진짜 딸기를 먹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 아 이거 진짜 맛있다. 딸기 크기 봐. 이거 주먹이랑 크기 비슷해. 봐. 비슷하지? 주먹이랑. 네. 제가 단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맛있게 먹었고 셰프님 너무 친절하셨고 너무 그냥 호강하는 기분? 아,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 아까 셰프님 인터뷰했는데 여기는 50가지 중에 인공향이나 인공색소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대요. 뭐 다 생딸기를 으깨고 쪄서 다 직접 조려서 만드신 거고. 근데 우리 지금 약간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시청자 to you. 우리 일 그만하자니까 우리끼리 즐기자고. 아 성우야 그래 이건 나한테 얘기해줘야지. 우리는 이제까지 항상 이런 걸 할 때마다 카메라를 보고 카메라를 의식했지만 오늘만큼은 이 앞에 바다를 만끽하자고. 자세도 좀 마음대로 그냥 편하게 앉아 그냥. 아 오케이 이것도 추천해주셨는데 얘는 단면 우지죠. 와 우와 어 나 이건 진짜 오래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어. 물론 아직 2월이지만 어 맛있어. 눈 감게 되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자기 날 보고 말하니까. 아 왜 이를 해 형. 내가 항상 이렇게 뒤에 있는데 우리는 DNA부터 긁는 것 같아. 웰컴 투 히든 537. 오 일단 나무 오 나무 좋다.
잠깐만, 잠깐만. 선생님. 뭐 어마어마한 걸 가려놨어. 어마어마한 걸 숨겨놓은 느낌이야. 빨리. 지금 살짝 보이는데 지금 약간 뭐냐면 빨리 빨리 부산 앞바다가 내 품 안에 있어요. 어, 바다 냄새 너무 좋아. 아니 바다 냄새가 기분 좋은 자연의 냄새가 나. 맞지? 마치 이게 숲에 들어온 느낌 아니야? 촉촉한 숲에 들어온 느낌 확실히. 아 요거는 어머 로맨틱해라. 로맨틱한데 좀 교대로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또 둘이 동시에 못 들어가니까. 형 우리 한번 로맨틱 해볼까요? 우리 한번 로맨틱 끝을 달려봐. 우리 한번 오픈 캐스트 오픈 캐스트. 아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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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열려 이거 열려. 부산 앞바다를 내 가슴으로 품은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뭐 호캉스의 핵심은 바로 방 아니겠습니까? 바로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곳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고 최고다. 어, 저 호텔 할 때 원앤이 중요한 거 생각하거든요. 오! 이게 뭐야? 고급 브랜드, 아, 고급 브랜드야. 아, 그래. 수분 브랜드는 좋은 겁니까? 송월타월에서 만들었고요. 면 100% 됐어. 경남 양산시에서 만들었네요.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냐면 셀카 겁나 잘 나오겠다. 하나, 둘, 셋. 생각하는 거 똑같아요 우리. 선생님 그거 아시죠? 이런 호텔 광고 보면은 다 나오잖아. 펑! 펑! 선생님 뭐냐면 지금부터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익사이팅한 스포츠를 모두 다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단은 뭐냐면 클럽을 개장할 건데 아주 시작! 수영 한번 해줘야 이게 또 호텔 온 느낌 나잖아요. 물 온도가 이렇게 완벽하게 맞는 거 처음 봤어. 아무리 이게 잘 맞춰도 좀 춥거든요. 그치. 좀 완벽해. 완벽한 물 온도야. 아 들어간다 들어간다. 아 좋아. 어머 날씬돌이신가 봐요. 어린이 스포츠단 출신이고요. 근데 단점이 있어. 직진으로 못 가요. 그래 자꾸 일로 가서 부딪히고 일로 가서 부딪히고 이러면서 어떻게든 가는 타입이야. 잘 보셨죠? 수영범 씨? 제가 원래 어깨가 더 좁았는데 그나마 이렇게 넓어진 거예요. 아 왜냐면요 제가 아기 스포츠단 1년밖에 안 했거든요. 물에 뜨는 건 겨우 배웠어. 아 지금 약간 아, 위는 추운데 여기 밑에는 뜨거워서. 지금 보시는 분들 이거 보글보글 뭔가 할 텐데 지금 네, 가운데서 뜨거운 물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는 그냥 기분 좋은 온도였다면은 여기는 뜨끈해. 몸이 풀려. 뿅 간다. 감상 간다. 뿅 간다. 아 바다가 진짜 끝없다. 끝없어. 피로가 너무 풀려가지고 지금 눈 땡땡 부은 거 보이시죠? 행복한 붓기야. 이런 기회가 아니면 절대 저 스스로는 해볼 수 없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했었다. Nope. 지금 우리의 품격에 가장 어울리는 장소에 우리가 와 있잖아. 아 드디어 호텔 들어온 지 6시간만 드디어 제 품격에 걸맞는 곳이 나왔네요. Fish and chips and 수제 버거. 호캉스 완벽하다. 저희가 회사 다닌 지 그래도 좀 연차가 됐잖아요? 이런저런 촬영 거의 다 해봤다고 자신할 수 있는데 이런 촬영을 한 번도 안 한 거야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 어쩌면 한량 프로그램이 지금 파일럿 프로그램 처음 나온 세상에 나온 콘텐츠인데 이렇게 잘 돼가지고 이런 기회가 좀 더 많아지면 좋겠다.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계속 가는데 우리가 다음부터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 좀 속상하잖아요. 그러면 난 이 사람들이랑 싸워야지 이거는. 그래. 이거는 멱살 잡는 것이요. 가서 메모리 카드 뺏어가지고 도망쳐야지. 편하게 즐기고 계신가요? 호캉스 마지막 일정을 전달드립니다. 네 가지 중 내일 하고 싶은 한 가지를 선택해주세요. 1번 편안한 침대에 누워서 바다 감상하기. 아, 최고다 최고. 나 이거 최고다. 뒤에 보지 말자 이거 해줘. 어 뭐야 뒤에 뭐가 있어. 단 일출과 함께 잠깐 킵. 탁 트인 오션뷰를 감상하며 맛있는 조식 즐기기. 잠깐만 지금 약간 예상에서 벗어난 거야. 우리가 이거를 뒤를 못 봤다고 생각하고 지금 일출이랑 다를 바가 없잖아 지금. 오케이 다음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야외 자쿠지에서 휴식하기. 예 잘한다. 읽어주세요. 단
적용만 가능. 야, 자쿠지 왜 가냐? 차라리 머리만 넣어라 그러지. 상쾌한 바닷바람 쐬며 힐링하기. 뛰면서? 단 산책로 7km를 달리면서. 맞네? 일단 이거는 무조건 일단 제껴 제껴 제껴. 그러니까 저희는 탁 트인 오션뷰를 감상하며 조식 먹기 이걸 하겠습니다. 뒤집어서. 단 오전 6시 30분부터. 아 잠깐만 같이 가겠네. 촬영해야 되니까. 달리자. 야, 같이 죽자. 달리자. 야, 같이 죽자. 하루도 연장 해줄 거야. 그럼 내가 안 달리고. 바입니다. 아니, 저 조식 좋은데 호캉스긴 한데 살짝 애매해. 살짝 괴롭혀 우리를. 근데 우리가 골랐으니까. 어쩌겠어. 우리가 골랐으니까 먹긴 해야지. 야,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야. 누나 근데 진짜인데? 접시가 튀어나왔어. 테이블 전부 튀어나왔다고. 이게 제일 신기했어. 도가니탕도 있어 심지어 한식에는. 도가니탕인데 저는 그냥 뭐 사골 육수 이게 뭐 대충 흉내낸 줄 알았는데 역시 달랑 터져서. 진해 진해. 도가니가 진짜 들어있어. 들어있어. 도가니가 되게 많아. 이것만 먹고 끝내도 돼 조식은. 자 일단 먹어봅시다. 자 먹겠습니다. 뷔페 왜 이렇게 종류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저희 힐튼 부산 네. 다모임 저희가 네. 아, 모르겠다, 다시. 예. 지금 거의 디너 먹는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예. 이게 저희 다모임의 장점이죠. 예. 아, 근데 정확하게 찍었나요? 그렇지. 아, 이거 아, 역시 정확하시네. 이거 광고 같은 느낌인데 광고 아닙니다. 광고 제가 정말 느낀 거예요. 저도 처음 봤어요. 고객님들이 네. 제일 좋아하시는 건 저쪽 쌀국수. 네, 쌀국수. 쌀국수가 저희 시그니처 네. 아침 메뉴고요. 저는 이제 연어가 한 번은 언급이 될 줄 알았는데. 아, 연어도 맛있는데 쌀국수한테 밀렸지. 아, 그래요? 쌀국수가 더. 아, 맛있습니다. 연어가 단가가 높아서 말씀 아, 안 해주신 거 아닙니까? 저희 단가만 해도 벌써 우리 망했습니다. 이 너무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던져놓고 나를 너무 놀게 하는 촬영은 처음이라서 이게 영상이 나올지 말지는 의문이야. 저는 제 버킷리스트 잘 이루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여행이라는 나만의 정의를 완벽하게 180도 바꿔버린 계기 그게 바로 호캉스입니다. 호텔에 돈을 쓴다고요? 강강강 사랑해요. 강강강 사랑해요. 스고이. 스바라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사랑합니다. 여행팀 너무 사랑해요. 티키 멤버들의 첫 번째 버킷리스트였던 호캉스. 다음 버킷리스트도 한량이들과 같이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